이번에는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개의 평행력이 작용할 때 합력 R의 위치 X는 세 개의 평행력은 요거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R은 요세 개의 힘의 합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합력이 작용하는 그 위치 X를 계산하라는 건데, 이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평행력 세 개가 작용하는, 평행력 세 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하고, R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하고, 같게끔 하는 X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놨을 때. 자, 2kN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kN 곱하기 2m죠? 팔걸이가. 그 다음에 7kN은, 요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앞에 것도 요거 기준이에요. 요점 기준. 봤을 때, 요거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플러스 7에다가 팔걸이는 2 더하기 3이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kN은 시계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3 곱하기 팔걸이는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니까 8이 되죠. 예, 요게 이제 각각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합이에요. 요거랑 합력 R, 예, 합력 R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로 보는 거죠. R를 마이너스로 놓고, 예. 이걸 플러스로 봤을 때, R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상향이 7. 그 다음에 R로 마이너스 3. 요게 합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예. 요게, 같은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같은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4에다가 7, 5, 35 그리고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11, 7. 예, 요게 7이 되네요. 7은 R 곱하기 R은 여기서 얼마죠? 요게 2죠. 2 곱하기 X가 되니까 X는 3.5m가 나옵니다.